아. 어이? 반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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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궁이 100개 너무 고맙고. 야, 이거 무궁이 안 나오네. 나오네. 어서 들어오고. 뭘 해명해? 지하철에서 당당하게 보고 있다. 칭찬해줘라. 그래, 지하철에서 보고 있나? 잘했다. 지하철에서 내 방송 보다가 싸대기나 맞지 말아라. 원장님 기다렸어요. 덜렁덜렁. 어서 들어오시게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뭘 만나? KGP야. 만났으면 내가 어제 연락처를 안 땄잖니. 쪽지도 안 보냈어. 그만해라. 어젠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. 생각 고맙습니다. 안 만났어. 아, 뭐 만나 자꾸. 자꾸 뭘 만난다 그래 자꾸. 어? 랄프야. 치실을 이렇게 샀으면은 형 책상 위에다 이렇게 치실을 무슨 형이 뭐 상어냐? 어? 형이 뭐 상어야? 적당량을 덜어가지고 이렇게 치실을 넣어놓고 그러고 나야지. 여기 위에다 그냥 택배 왔다고 던져놓으면은 내가 이 치실 다 쓸 때까지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거야? 그게 맞니? 이거 다 쓰면 여기다 넣어놓으라 그랬어? 고마워. 다시 넣어놔. 뭐냐 책상에 이런 거. 뭐가요? 삼겹사랑 부평점입니다. 전자녀 소리 졸라 작네. 전자녀 소리 좀 작아? 됐어, 이제? 자, 오늘은 성지화 창단할 겁니다. 12시에 딱 시작을 할 거고요. 아, 어제 방송 정말 재밌었어요. 네. 어제 한 7시까지 했나요? 예. 처음으로 7시간을 넘겨본 방송이지 않았나.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말이죠. 시발. 랄프야, 허구한 날 처먹기만 하는 새끼한테 꽃팽이 먹느라 너가 고생이 많다. 뽀삐 부시러 가자. 제가 말이죠. 5월달부터 게스트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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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자꾸 힐끔힐끔 보는데 어떡하냐? 아, 지하철에서 보고 있는데 옆에 자꾸 너 쳐다본다고? 그 상태에 전자녀 네가 쏘면서 이 지랄 하고 있는 게더 웃기다. 안 돼, 돌아가. 안 돼. 무슨 얘기 꺼낼 줄 알고? 그게 아니라 진짜 눈치 빠르다. 내가 무슨 얘기 꺼내기도 전에 5월달부터 말이죠 하니까 안 돼, 돌아가. 안 돼, 하지 마. 어? 이 새끼가 이러고 있네 다들. 그게 아니고요. 내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이틀을 연장으로 쉬는 것을 허락해 준 대신 매일같이 7시간 방송을 하라 그랬잖아요. 근데 이거를 조금만 프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한 시간만 뺍시다. 5월달부터는. 네. 싫어요? 싫어요?
그렇게 싫어? 고마워. 뭐? 너 왜 그래? 사이코야? 개미친 새끼야 돌았어? 아니 관심 없고 버스킹 언제냐? 야 이 시바라 안경 벗어봐. 정신 차려. 아니 시발 난 진짜 존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쇼고볼 거면 어차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욕먹을 짓 사서 하냐? 대게 고인데다가 어차피 부영상으로밖에 못 만 그래도 싫으네요. 그건 기웃. 응 그래 우리 코트 이해해주자. 한 시간 빼주고 주 6일 방송 좋지. 기웃. 아휴 내가 언젠간 이 루트를 깰 거야. 다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. 언젠간 나 이 루트 깬다.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하는 거야. 언젠간 무슨 일이 생길 거야. 성지 학창 준비로 쇼부보자. 응 그땐 안 보면 그만이야. 나온 김에 오늘 깨보자 대훈아. 프리 방송 걸고 삭발해. 그럼 하락해 줄게. 너부터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. 너 이 루트 깨기 전에 미대가리랑 코피 사이드 미러부터 먼저 깨질 거야. 야. 시바라 컨텐츠나 시작해라. 왜요? 또 애니 뒤지게 하게요? 지은 니하고? 조법단 고용했다. 이거 말고 할 말 없냐고? 어, 할 말 없어. 에휴 취미를 포기하면 참 좋을 텐데 맞지? 집에서 그냥 쉬기만 하고. 솔직히 윤대군 고생 많이 했다. 내가 허락한다. 프리하게 방송해. 그래? 너가 대신 내 대신 욕 좀 먹어줄래? 요리 주제는 보거입니다. 곱박이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. 보거? 왜? 또 쳐 즉자서 선즈 필승 갈기게 저우너 그럼 해줄게. 아이고 오빠 4번 파투 한 번만 유유유. 4번 파투가 뭐야? 아 4번 파트 하고 싶다고? 일찍 와서 갬방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? 니가 뭔데? 너가 삭발해라 그럼. 씨발 저새끼 여초에서 출장 나온 캐길에 코트 조지려고 폭풍 전화고 왔다. 이거 소독까지 해야 돼? 소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? 난 전자면도기 이거 소독한다는 얘기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? 멘토리 어서 오고. 아 이거 소독 안 하면 턱 드럽나? 모낭염이 난다고? 진짜 인류애가 사라지는 오프닝이다 시발년. 진짜? 그래서 잘 밀렸구나. 앞으로 소독 영원히 안 해줄게. 뭐? 녹슬 때까지 뭐? 써줄게. 알았지? 어. 이런 피해 오히려 좋아. 그래서 잘 밀렸구나. 시발 오늘 머리 스타일 기초급. 얼굴에 곰팡이 핀. 반갑습니다. 옛날 리액션 얄로 한 번만 해달라고? 팬가입은 하고 뭘 부탁해라. 청초한 싸다구야.
나 아직까지도 펜가입 안 돼 있는 건빵들 보면 약간 혐오스러워. 건빵 비야? 좋을 대로 생각해. 근데 거의 매일 보이는 닉네임들 중에서 저런 애들 보면은 진짜 이해 안 가. 야, 펜가입 정도는 해라. 양심적으로 양심 진짜 없는 거 아니냐? 나 진짜 100개를 쏘래, 1000개를 쏘래. 펜가입은 해라. 어?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하고 살아야지. 하루에 니네 그렇게 재미없는 그 11시부터의 그 새벽 시간, 그 고요한 시간을 어?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하나의 루틴이 됐는데, 그만큼 재밌게 즐겁게 볼 거면 팬가입 정도는 하고 해. 제발 부탁할게. 채팅을. 알겠지? 양심이 있어야지, 양심이. 고맙습니다. 아니, 돈 벌려고 방송하잖아. 봉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네. 이런 비행시. 그래서 내가 뭐 달라면 줘? 양심. 아니잖아. 자발적으로 쏘는 거잖아. 줄여달라는 건 양심이 있는 발언이고. 형, 나 전기 자전거 샀는데 이름 추천 좀 해줘. 사랑해. 똑똑한 건강나무의 미세기를 양심 좋다. 타죽 어때? 타죽? 너도 양심이 있으면 오프닝 한 시간 넘기지 말아. 타죽 머신. 타면 죽는 거. 전기자전거는 난 아니라고 봐. 내연기관이 나중에 언젠가는 다 사라지겠지만, 그때 가면 다 전기로 바뀌긴 하겠지만 아직까진 배터리 효율이 아니야. 차도 그러거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. 좀 더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해. 뭐라고요? 최강전북님, 살인마 새끼를 씨발 응원하고 있네 이러면서 제 방송에서 혼자 넋두리하고 계시는데,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네요. 그러면은 예,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매일같이 살인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안방에서 웃으면서 방송 잘하고 있네요. 저런 애들은 맞아. 15km 타면 배터리 한 칸 됨. 효율 개구려. 어떻게 15km만 타냐. 아우. 내 바이크에 30분의 1이네. 다른 것보다도 전기 자동차 조용해서 무섭더라. 길 가다 흠칫 놀랜다. 맞아요. 되게 조용하잖아. 테슬라 근데 좀 디자인은 이쁜 것 같기는 해. 오늘 성잡창단은 스트레이트의 너너라는 노래예요. 너너. 예,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. 약간 코트 전용 노래 같은 그런 느낌? 예, 제 음역대랑 제가 사용할 때 딱 이쁜 소리 내는 그 구간에서 딱 부르는 그런 노래더라고요. 마치 오늘은 가지마 같은 그런 느낌? 스트레이트 아니에요? 뭔데? 스트레이입니다. 스트레이. 고카치나. 이런 비행시. 아이돌? 예? 뭐가 아이돌? 스트레이야? 스트레이가 데이야. 스트레이트는 내가 네 면상에 달기는 거고. 맞아요. 역시 남이 해주는 노래라 가수 이름도 모르네. 팝 창단은 뭐야? 아, 외국인들 모아가지고
합창단하라고? 귀여워. 그런 말하는 너 정말 귀여운걸?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. 짤보영은 내일 하겠습니다. 짤보영 뉴 컨텐츠. 예, 회심의 컨텐츠. 매니저들이 3시간에서 4시간을 준비한다는 바로 그 컨텐츠 내일 하겠습니다. 아, 유튜브 그 저기 유입된 외국인들 몇몇 안 돼요. 그 걔네 내가 봤을 때 그냥 저 동남아에 드릴 거야. 빅뱅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. 해외에서는. 예. 서구권에선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. 호트 F 동료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혹시 인천에 저희 크루랑 바이크 한번 타시겠습니까 형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미 저희는 크루가 있습니다만 뭐 크루끼리 한번 자웅을 겨루자 뭐 이런 겁니까? 뭐 북한에서 한번 뭐 직발 쏘기 한번 누가 한번 해볼까요? 예? 분노의 질주 한번 해볼까요? 장난이고요. 이미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건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 내일 그 저기 GS 단톡방 제가 그 말했잖아요. 네, 제가 막내인 그 단톡방은 내일 오픈돼 안 나가려고요. 안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. 개혁 겸내 크루크루 거리는 거. 안 갈라고. 가면은 또 내가 저기 뭐야 젓가락 숟가락 세팅해야 되잖아. 그리고 나 빼고 다 형님들인데 그것도 나이 지긋하신 형님들이 오실 텐데 제가 거기로 어떻게 갑니까? 72년생, 76년생 다 이런데. 어우. 못 가죠? 들다비야? 저희 크루 이름은 타지마 주거입니다. 저희 단톡방 이름 타지마 주거. 나름대로 어떤 소속감이 있는 그런 예 단톡방이죠. 저희끼리 막 팀복 같은 거 맞춰볼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. 도로에서 족같이 다니는데 어? 저거 코트 팀복이네? 타지마 주고? 에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. 행가이 감사합니다. 폭주족. 이거 돼지 감자차 농노행님이 보내주셨다. 아 그래 또 하나 먹자. 하나 가온나. 뭐 상맛으로 드릴까요? 아무거나 아무기나 줘라. 아무기나. 외롭네요. 예? 외롭네요. 아예 안 만나요. 예,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 아니겠어요? 아 맞아 어제 시청자 영통 컨텐츠 예
저한테 자존감 불어넣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콧박이들. 난 그 정도로 와꾸들이 박살날 줄 몰랐는데 진짜 다 족같이 생겼더라 너네. 그런 앱으로 나를 욕해? 니네가? 감히? 이제 이 방송의 알파메일은 나요 개이 새끼들아. 알겠니? 이 못생긴 새끼들아. 어? 니네 얼굴은 노 땅 먹는 얼굴들이야. 니네 얼굴은 수익 창출이 안 돼 얘들아. 어? 알아? 니네 어제 그 컨텐츠 노 땅 먹은 거 알아 몰라? 모르지? 욕도 많이 안 했는데 어제 그 컨텐츠 노 땅 먹었어. 누구 때문일까? 너네 때문이야. 너네 때문에 수익 창출 못하게 생겼다고! 진짜 리으리움 존나 아빠겠다. 니 쌍둥이 동생 키우키우. 또 우리야? 어 너네야. 응 개지 이럴마 바보 돼지 새끼야. 우리 얼굴이 어때서? 잘생겨서 참 잘생겼어. 코빡이들은 이제 상이 있어. 코빡이 상. 코빡이 상은 뭐냐? 노딱상이야. 니네는 노딱상. 별명 지어줄게. 코팀 정신병원은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. 저번에 인천 쪽 정신병자에서 봤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네. 블랙구라 너 초등학교 나왔냐? 야 임마 말하는 거 봤... 아니 저 뭐야 코트님 정신병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. 저번에 인천 쪽 정신병자에서 뵙는데 뭔 말이야? 아니 봐봐 정신병자에서 뵙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? 와 씨발 교육 수준 지린다. 야 너 좆된다 너. 뭔 소리야? 채팅 다시 한번 쳐줄게 내가. 아 조현병이라고? 블랙불 쟤 그래도 자주 봤던 애인데 너 어디 뭐 어디 아프냐? 어 기우 기우 기우. 그러니까 조현병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잘 봤습니다 특수반대장님. 뭐? 네가 알파메일이라고? 왜요? 왜요? 아니야 나 알파메일이야. 잠만 소리가 작은 이유가 있었네. 싸 됐어. 맞아 우리 방송에서만큼은 난 알파메일이야. 뭐? 미스테리. 뭐가 미스테리야? 오늘 뭐 미스테리 컨텐츠 해달라 이거야? 미스테리야 은지 대통령 광장님. 알람이. 41년 코빡인데 지금까지 풍 몇 개 썼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? 왜? 뿌리채 한 입에 짐승 마냥 쳐먹으면 천 개. 먼저 주면은 할게. 주면은 할게. 천 개. 어제 그 영상에서 그 주면은 이거 개걸스럽게 빨아줄게. 뭐? 정말 개걸스럽게 먹어줄게. 알겠어. 알파가 형방 보는 거 들키면 베타로 떨어져서 죽는 거야. 뭐? 알파 메일?
장마찌개. 이런 비행식. 이런 비행식. 월미도 자주 가냐고요? 그냥 다리의 끝은 월미도죠. 월미도에서 항상 애들이랑 해산해요. 왜냐면 거기가 우리 집 제일 가깝거든요. 국맛찌개 그거는 폰트가 잘못돼갖고 내가 그 잘못 읽은 거지. 응? 폰트가 딱 OR 이상 생겼잖아. 정말 감사합니다. 해봐 개좀 쓰나. 배불러. 배불러서 못하겠다. 미안해. 아니. 아니 이거 개걸스럽게. 아 좀 짜게서 먹을게. 짜게서 목, 오! 목숭아 그리고 이 목에 걸리면 큰일나. 목숭아 이렇게 큰데 이거 식도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. 나 죽어. 너 나 살해하려고 한 거야? 안 되겠다. 천천히 먹어야겠다. 역시 특수반대장다운 면모이십니다. 정말 대단하십니다. 이런 비행신. 아, 천 개 너무 고맙습니다. 천 개 개꿀. 짜게서 먹게요, 대신. 염염염 안 먹고 허버 얼락에 먹어줄게. 말을 잘 못하겠어, 이제. 허버 얼락에 먹어준다고, 허버 얼락에. 이 전라도 사투리야. 시걸레녀나 니 상방 중 한쪽 내놓고 눈 모으고 먹으면 그게 개걸스러운 거고 그게 천박한 거다. 어? 야무지게 먹어야. 네. 속으로 생각 안 하고 가볍게 먹기 달겨주시네요. 뭐? 어버 어버? 시즌 종료. 할 뻔. 야. 야. 됐어요? 정말 비호감이십니다. 비호감이래. 아니야. 비호감 아니야. 극호감이야. 극호감. 극호감. 아니야, 극호감 그 자체야. 이딴 게 알파메일? 아, 그럼 잘생기던가. 그럼 잘생겨 보던가. 이것이 바로 알파메일의 먹방. 아. 어제 방송하고 좀 배고파 갖고 원래 우리가 찾던 식당이 그 육천식당이라고 청라에 진짜 맛있는 한밥집이 하나 있었어. 근데 그 한밥집이 문을 닫은 거야. 그래갖고 한 1년 이상 못 가고 있었다가 어제 우리가 이제 뭐 먹으려고 나왔는데 코로나도 풀리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일찍 여는 곳이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가 야 안되겠다 한밥집 한번 검색해봐라 혹시 몰라가지고 행복한 박삼? 딱 이제 검색했는데 이사를 했더라고. 우리 집 바로 한 500m? 800m?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? 아니야, 그 정도 예뻐다. 1.2km 정도? 그래가지고 어제 가가지고, 이 자라게이랑, 이거 등딱지지? 이거 등껍질 맞지, 얘들아?
댓글 존나 웃겼던 게 자락에 있는 식당 들어갈 때 목이 먼저 들어가 너. 얘 목이 먼저 들어가. 어디가 됐건. 태훈아 성재학 전단 끝나면 몇 시쯤 되겠냐? 와예 와 물어보시는데 예. 근데 육천식당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6,000원에 정말 어? 낭낭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. 약간 만진두빵 같은 그런 곳이었어. 6,000원에 백반을 진창 먹으면 어 그런 곳이었어. 정말 만진두빵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1,000원 올랐더라고. 행복한 밥상. 근데도 맛있었어. 나쁘지 않았어. 우리 이제는 방송하고 나면 여기서 가서 밥 먹으려고. 어 우리 이제 고정식당이 생겼어. 6시 넘어서 인천 올 시간 인천 올 수 있으면 일로 와. 여기서 밥 먹자. 콧박이들아. 7,000원 꼭 지참해서 와. 밥 사달라는 말 같다는 소리 하면 죽여버린다. 알겠지? 계란 후라이도 막 6개 7개씩 막 주더라고. 여기 행복한 밥상이래. 콧박이 전용 그 한밭집으로 가자. 7,000원 꼭 지참하고 와. 대훈님은 시름부 회식 수준 아니냐? 응? 코갈비야 좀 사줘. 윽갈비가 아니라 코갈비야? 어, 미안한데 안 사줘. 어, 개정세 간다 나. 방제 해놔야겠다. 성재 청단 한다고. 성지합 창단 스트레이 너 어. 차라랑 너는 21,000원씩 내고 먹어라. 그래가지고 막 김도 주시고. 근데 남기면은 환경 부담금 2,000원씩 받는 거 같더라고. 받아야지. 그리고 밥 먹고 와서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잤어. 뭐래 비영신이. 환경부담금 진짜 내야 됨? 남기지 마. 그니까 너네 포켓몬 빵 남기는 거 같다가 막 진짜 거품 물었잖아. 그런 것처럼 환경부담금 내야 되니까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. 먹을 만큼만. 애완하게 진짜 귀엽다. 눈이 초롱초롱하네 임마. 어우 겨구리 봐 겨구리. 일마가 식탐이 많네. 불알같이 생겨가지고. 계속 가네 그냥. 삐졌어. 아이 귀여워 겨구리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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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이 커요. 이번 성지는 영어 자막 넣어줘. 그거 너가 넣어라. 영어 자막을 넣으려면은 그만한 또 인력이 필요한데 네가 구인 구직 해줘. 네가 구인 해줘. 오늘 도전곡 스트레이 너너예요. 너너.
도대체 하는 게 뭐니 코트야? 지금도 없는 형편에서 어? 저 지금 반팔 티셔츠도 이게 다 해져가지고 여기 막 때우고 그러고 살아요. 집에 있는 재봉틀 갖다가 없는 형편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코트뷰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영어 자막을 쓰는 직원을 구하자고요?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? 그 인력은 어디서 나옵니까? 전지산 탈탈 털어가지고 바이크 샀는데 바이크값 갚기도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. 그래서 보삐값은? 누가 구하라고 했냐고? 너가 영어 사전 펴가지고 번역해 임마. 블랙불님의 채팅은 이제부터 예 전자녀가 아닌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. 당신의 채팅이 정말 영양가가 없는 곤약 채팅이네요. 예, 0칼로리 그저 곤약 그저 곤약 예, 당신의 채팅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. 생각이 감사합니다. 쥐약 채팅 일본? 아 나는 저 한계국어야. 전 한계국어예요. 돼지 감자 차요. 아 그리고 저기 강북 혼다에서 연락이 왔어요. 드디어 제 원조 뽀삐 아프리카 트윈 그 바이크가 이제 다 수리를 끝냈다고 합니다. 예, 수리비는 약 585만원 가량 나왔고요.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지러 갈 거예요. 그 삼색 바이크 있잖아요. 흰색, 빨간색, 파란색 그 바이크. 예, 바로 가지러 갑니다. 임마. 요게 이제 나와요. 다음 주 화요일 날. 박스 다 떼고 다닐 거야. 멋있게. 뽀따 고맙습니다. 두 개 타는 거죠. 메인은 GS, 서브는 아프리카 트윈. 아 어쩌라고요? DCT요. 네. 나 핀총 갖고 와라. 침대 있다잉. 발이 방송은 아마 당분간 안 하지 않을 것 같은 안 할 것 같은데요. 모르겠어. 방송 끄고 다니는 그 발이의 맛이 방송 켜고 다니는 발이의 맛보다 좀 더 좋았다. 살 빠지면 딱 이렇게 되겠네. 위법을 저지르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. 카톡 프사해 놔야겠다. 어우. 섰다. 표정이 10개의 같아요. 로이킹 마려.
변경이 확대되었습니다. 자, 오늘 도전할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? 안 들려줘요. 안 들려드려요. 예. 좀만 이따 들려드릴래요. 아니, 콘텐츠 한다는데 노래 들려드릴까요? 이랬더니 안 들어요. 소리 꺼야지 이러시는데 왜 그러세요? 너무 위치한 거 알아요? 개초딩 같아요, 님. 예? 내가 부른다는 게 아니라 오늘 컨텐츠 할 노래 들려드린다니까 소리 꺼야지 왜 그러세요? 그래? 소리 꺼야지. 정말 역겹네. 가수랑 제목은 몰랐는데 들어보니 아는 곡. 니님 토크 할 때 그런다고요? 제가 아이들 마이크 끄는 거요? 저한테 시비 걸잖아요. 그래서 내가 소리 끄는 거 아니에요. 토크온에서 님 마이크 끌게요. 아, 마이크 꺼야지. 아, 마이크 꺼야겠다. 근데 그걸 따라하냐고요, 나한테. 예? 그걸 왜 따라하냐고요. 토크온에서만 쓰는 스킬인데. 소리 끌게요. 근데 이거 내가 토크온을 진짜 한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하면서 극약 처방이었어. 난 진짜 이런 만병통치약을 몰랐어. 원래는 내가 소리를 끄거나 그러면은 내가 지는 것 같이 느껴갖고 약발방 할 때 님 소리 끌게요 이 지랄을 안 해 내가 원래. 그래서 내가 뭐 말빨로 조지거나 싸우거나 더 뭔가 더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런데 이제는 듣기가 싫어가지고 진짜 아우 짜증나 소리 꺼야겠다 소리 딱 꺼버리면은 조용해져요 애들이. 그러고 나서 진짜 한 1분 있다 마이크 조용히 키면은 되게 예의 발라져 애들이. 진짜 극약 처방이야. 어, 만병통지약. 아, 가래가 많이 걸리네요. 미안합니다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또 패션 마스크를 하나 샀습니다. 뒷광고 아니고요. 예, 아무도 광고 안 주고요. 요거 빨아 쓰는 거라면서요. 저는 향이 좋아요. 저는 마스크 벗는 거 저 반대합니다. 예, 마스크 벗는 거 반대할게요. 항상 끼고 다닐래요. 예. 에드볼룸 고맙습니다. 9년차 콧박이님.